안녕하세요. 늘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강사 유성숙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감사란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이며 고맙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합니다. 즉, 내가 타인에게 받은 것을 생각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부족한 것에 관심이 있기에 불행하다 합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작은 것에 관심이 있기에 행복하다. 감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감사는 행위가 아닌 마음이다 합니다. 감사한 마음은 감사한 현실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감사의 3단계가 있습니다. 1차원적인 감사,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감사. 2차원적인 감사는 일상 속에서 감사입니다. 3차원 감사, 역경이나 고난 시련 중에서도 절대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에 대한 반응 세 가지 유형인 사람, 도움을 받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도움을 받았으나 감사하는 사람, 그랬으니까, 나한테 해줬으니까 이런 사람, 또 도움에 관계없이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 그래 네가 나한테 서운하게 했어도 내 옆에 있어 주어서 감사해,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사람이 쓰는 말 중에 감사라는 말처럼 아름답고 귀한 말은 없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인정이 있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넉넉함이 있습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오늘을 감사하고 내가 있는 곳에 감사하라는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잘 보셨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됩니다. 아무리 다녀봐도 좋은 곳은 없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가장 소중한 곳이고 감사해야 할 곳입니다. 감사의 선순위가 있습니다. 첫째, 작은 것에 감사하라, 큰 것을 얻으리라. 둘째, 부족할 때 감사해라, 넘침이 있으리라. 셋째, 고통이 있을 때 감사해라, 문제가 풀리리라. 넷째, 지난 일에 감사하라, 현재가 행복하리라. 감사의 느낌표가 있습니다. 무조건 감사해라. 두 번째, 소리 내어 감사해라. 어르신들, 아이들 키울 때 소리 내서 말을 해야 내가 알아듣지, 말을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감사할 때 소리 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꼬집어 감사해라. 네,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때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위로의 말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꼬집어서 말합니다. 그리고 즉시 감사해라.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난 뒤에는 사과는 3일 안에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감사는 바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상대가 서운한 마음을 가지기 전에 바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디딤돌과 걸림돌이 있습니다. 디딤돌은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면은 그것이 디딤돌이 되고, 비교하고 질투하면, 불평하면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감사하면 치료가 됩니다. 첫째는 예방제, 둘째는 치료제, 셋째는 항암제, 넷째는 방부제가 된다고 합니다. 병원에 자주 다니지 마시고 감사 많이 하세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사가 우연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연히 뭐 잘 됐는데 그러면서 망각합니다. 두 번째,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만. 세 번째,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집착. 네 번째,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졌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불평. 감사가 없는 삶. 감사가 없는 삶은 질투하고 욕심내고 비교하고 불평하면 행복은 달아난다고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불평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욕심내지 마시고, 질투하지 맙시다. 감사가 충만한 파워 에너지. 존중하고 겸손하고 헌신하고 배려하면 감사에 비타민이 생기기 때문에 파워 에너지가 생깁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 안에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 안에 여유가 담겨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 안에 용서가 담겨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안에 꿈과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속에 인간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는 요소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지속시키는 네 가지 힘. 첫째, 현재 상황을 점점 더 좋아지게 만든다. 둘째, 현재의 삶을 감사해야 할 것을 가득 채워준다. 셋째,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힘을
준다. 넷째, 감사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막강한 힘을 얻는다. 감사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작은 것에 감사하고 부족할 때 감사하고 고통이 있을 때 감사하면 문제는 풀린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멋지게 살아갑시다. 화이팅!